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어트하는 먹방러 다먹입니다. 오늘의 메뉴는요, 야채 듬뿍 준비했는데요. 양배추, 파프리카 생거, 파프리카 익힌 거, 애호박, 새송이버섯, 그리고 닭가슴살을 준비했습니다. 누가 봐도 다이어트 식단이죠? 다이어트 식단 치고는 야채가 너무 많긴 하지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양배추를 좋아해요. 양배추가 위에 좋잖아요. 제가 사실 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즐겨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많아가지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소스는 스리라차 소스를 준비했어요. 닭가슴살 찍어 먹을 소스입니다. 여기 소스 그릇에 조금 덜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닭가슴살에 스파이시라고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살짝 매운맛이 나요. 아, 그리고 스리라차 소스가 조금 매콤하니까 그냥 먹어볼게요. 여기도 조금 매운맛이 나요. 그거 맛있어요. 버섯 진짜 맛있다. 허브 솔트를 뿌리니까 호박도 괜찮네요. 요즘에는 닭가슴살이 참 맛있는 게 많이 나와서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매콤한 거 땡길 때 그럴 때는 이런 매콤한 닭가슴살에 매콤한 소스까지 찍어 먹으면 그리고 약간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매운 걸 좋아해가지고. 파프리카 익히니까 되게 달아졌어요. 종종 해 먹어야겠어요. 되게 달달하다. 안 돼, 그냥 내려가, 내려가.
오늘 사온 양배추라서 그런지 되게 아삭아삭해요. 방금 전에 먹었던 것처럼 먹으니까 되게 맛있다. 근데 방금 생각난 말이 있어요. 코끼리도 풀만 먹는다. 너무 많이 먹나? 그래도 야채니까 괜찮겠죠?
파프리카는 다 먹었네요. 근데 양배추가 왜안 주는 것 같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내일 또 봐요.